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이며 견고하고 혁신적인 팬더의 플레이어 시리즈는 하나부터 열까지 순수한 팬더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스타일과 연주감, 가장 중요한 사운드까지 공연장이나 스튜디오 어디에서도 광범위하게 자신의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인 악기입니다.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멕시코에서 시작되는 플레이어 시리즈와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네. 텔레캐스터 비교 시간입니다. 이렇게 두대고요. 네.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플러스 텔레캐스터,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메이플 모델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방송이 아마 월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나가게 될 텐데 네. 7월 30일까지 팬더 멕시코 모델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모노의 슬리브 블랙 컬러를 무료로 증정을 모노 케이스요? 네. 이게 이제 행사 품목에는 이벤트 배너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만약에 이 팬더의 플레이어 시리즈 혹은 멕시코 모델을 관심 깊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7월 30일까지가 가장 좋은 기회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서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네.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의 이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 가보죠. 좋습니다. 아, 근데 이 색깔이 쫄깃한, 진짜 그죠? 예쁘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사는데 모노 케이스까지 주면 저도 약간 좀 욕심이 좀 나네요. 이게 사실 모노 케이스가 그냥 구매하려 해도 이게 가격이 30돈이죠. 네, 슬리브가 요즘에 큰 돈이어서. 얘가 좀 오히려 이 친구보다 조금 더 점잖은 느낌이 네. 있어요.
좋습니다. 이 제가 팬더 멕시코 스탠다드 텔레캐스터를 그러니까 텔레캐스터를 처음 샀던 모델이 팬더 네. 멕시코 스탠다드 텔레캐스터입니다. 이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0년 네.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 저희가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을 할 때마다 멕시코의 팬더를 만날 때마다 어떤 얘기를 주로 자주를 했었냐면 예전에 이 200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메리칸 스탠다드 시리즈로 나왔을 때 그 퀄리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시리즈 퀄리티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고 이 팬더 멕시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팬더를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팬더 멕시코에서만 만날 수 있는 컬러가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이 하얀 텔레캐스터를 이 USA 라인에서 만나려면 특별히 이제 출시가 되는 시즌이 아닌 이상은 시그니처 모델 같은 데서나 이제 만나볼 수 있는 컬러인데 아니면은 이렇게 스파클링한 그린 컬러 이런 컬러 같은 경우도 이 팬더 USA에서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이제 변화무쌍한 스펙의 컬러에 자신이 원하는 사양의 기타들을 만날 수 있는 게 USA라인보다도 멕시코 라인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 뭐 팬더 USA 스탠다드 이제 단종이 되어버린 네. 이제 예전의 기준 같았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당시 때는 이제 100만 원 초반 네. 이제 만나볼 수 있었던 모델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막 결국에는 단종이 됐으니까 이제 뮬에서나 이제 중고 거래로밖에 구할 수 네. 없게 됐죠. 근데 제가 가장 최근까지 팬더 USA 스탠다드 텔레캐스터 모델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 친한 동생이 이제 연기를 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쳐서 자기가 지금 기타를 치지 않으니 형이 그냥 연주도 해줄 겸 이렇게 관리도 해줄 겸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거의 한 3, 4년을 제가 가지고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펙터 타임즈에서 늘 저희가 그 시연을 했던 기타가 팬더 USA 스탠다드 이제 네. 스트라토캐스터 네. 이제 메이플렉의 이제 블랙 모델이었죠. 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큰 기준점으로 이제 제가 USA 스탠다드 모델을 오래 다뤄봤는데 제가 요즘 멕시코 모델을 왜 칭찬하냐면 솔직히 미안하지만 오늘 또 이 친구를 네. 쳐보면서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USA 그 모델이랑 비교가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USA 스탠다드 모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속상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훨씬 더 퀄리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멕시코라는 이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예전 USA 스탠다드랑 동급이라고 하기도 약간 좀 애매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라인업도 풍성해지고 이게 팬더도 결국에는 어떠한 포지션에서 이제 그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멕시코로 뭐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하드웨어라던가 뭐 목재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등급을 어디까지 네네. 쓰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팬더야말로 지금 벌목 금지 대상 아닌 나무를 훨씬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계속 나무를 많이 저장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팬더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엄청난 부지에 나무를 말리기 위해서 뭐 맞아요. 뭐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런 나무를 말리는 부지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치면서 느낀 거는 그냥 멕시코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팬더 안에서 가장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고퀄리티 기타인 것 같아요. 고퀄리티 기타인 것 같고 솔직히 이거 샀는데 모노 케이스 준다? 저도 약간 좀 욕심이 날 만큼 왜냐하면 저도 지금 텔레캐스터가 없거든요. 네. 텔레캐스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가져갔으니까 텔레캐스터 자리가 비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텔레병은 누구나 한 번씩 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혹은 음악 안에서 빈칸 채우게 할 때 꼭 채울 만한 이제 장르의 기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텔레캐스터 소리는 텔레캐스터 소리밖에 안 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가격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둘 다 퀄리티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친구가 더 좀 땡기긴 네.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뒤에 보시면 네. 이제 제가 이쪽 카메라로 잡아드릴게요. 네. 이 락킹헤드 머신이에요. 네. 어. 뭐 물론 이제 텔레캐스터 자체가 튜닝이 많이 나가는 기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 되게 유니크한 이 칼라까지 되게 어느 컷 하나 안 좋은 게 없다. 정말 좋은 요소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기타를 선택할 것 같은데 취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셔도 저는 되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이제 여름 오기 전에 좋은 나만의 텔레캐스터를 하나 장만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이 컨텐츠가 방영이 될 때쯤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 네네. 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텔레캐스터 네네네. 혹은 다음 시간에 다뤄볼 저희가 스트라토캐스터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고 이 모노 케이스까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꼭 한번 네. 이 컨텐츠를 보시고 구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